들으신 대로 오늘 발표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유독 3, 40대 서민들 일자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로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응수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투입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54조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본 예산 36조 원에 두 차례 추경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016년 7.9%, 2017년 12.6% 등 일자리 예산 증가폭은 매년 확대돼 왔는데 내년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더 커진다면 최소 21조 6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또 돈 풀기를 선택한 건 고용 상황 악화 속도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적 요인까지 겹쳐 자영업은 고사 직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내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구조조정과 부진이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 급한 불을 끄기엔 재정 투입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기업 규제를 해소한다든가 기업의 활력 그리고 고용층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업급여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려잡아 내년 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경제부 김웅수 기자 얘기도 해보죠. 김 기자, 어쨌든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거는 뭐 정부나 여당이나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연초에 월 33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네. 5천 명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수치만 봐도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네. 통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더 심각한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숫자가 18년 만에 최다입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 연쇄 효과 일어나서 아직 구직 단념하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역대 최다 수준으로 네.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기다려달라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했지만 당장 손 쓰지 않으면 큰일 날 거란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만나서 그런가 대책은 사실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정부가 돈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당이나 진보학자들은 그동안 더 풀자는 좀 얘기를 많이 해왔고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진행 과정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돈 써서 효과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언제까지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면서 버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고 의존도는 더 높아 지고 민간 자생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세수가 워낙 잘 들어와서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회의에서 또 이제 눈길이 가는 게 경제 정책 책임지는 투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얘기가 좀 엇갈려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의 또 얘기를 해서 여기에 또 좀 눈길이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경제 사령탑이라고 네네.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 두 분의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 그리고 네. 그로 인한 갈등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네네네. 반면에 장하성 실장의 경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장 실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네. 고용 악화를 둘러싼 김 부총리의 인식과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다려주면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일자리 사정도 나아질 거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네. 정책 개선, 수정할 수도 있다는 김 부총리의 그런 평가와 정면으로 배치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사정 악화가 심각해지고 또 네.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 간극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럴수록 개혁을 더 해야 된다 혹은 뭐 경제기를 좀 이렇게 안고 가야 된다 이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